안녕하세요. 저는 명동 로망스에서 장소호 역을 맡은 임진섭이라고 합니다. 안녕하세요. 명동 로망스에서 전혜린 역할을 맡은 29살 기란입니다. 네, 저희 뮤지컬 명동 로망스는 1956년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. 한 로망스 다방에 2021년에 살던 공무원이 타임오프를 하게 돼서 어떤 매개체를 거쳐서 타임오프를 하면서 그 시대에서 이제 적응해 나가면서 이제 그 캐릭터에 변화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자세한 거는 와서 봐주세요. 네. 궁금하면 들어와주세요. 그냥 태어나 보니 거기였고 살아나 보니 그이였음에 그러니 가슴이 뛸 때 마음껏 뛸 수 있게 해줘야죠. 말해봐요. 뭘 하고 싶어요? 저도 취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르고 그러겠지만 명동 로망스는 정말 따뜻한 그림과 그냥 되게 보는데 막 마음이 엄청 막 힘들지도 않고 막 머리 엄청 썩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어렵지도 않아요. 근데 이렇게 마음으로 자꾸 주는 그런 그림인 것 같아요. 그냥 마음 비우시고 그냥 그때 1956년대 사람들 만나시러 오신 것 같습니다. 많이 보러!